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선 드립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뒷잡이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민선 드립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접수 내역 보니까 그래서 상품을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이기시면은 저희 상품이 빅터의 최고급 라켓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두리랑 빅민턴이 요즘에 그래도 A조도 가끔 이기고 하고 있는데, 뭐 공략법이 있으실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빅민턴을 공략하면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노리고 오시는데, 빅민턴이 생각보다 빠르다, 생각보다 민첩성 있다라고 하는데, 공략법은 뭐 어떤 짓을 주로 쓰시나요? 저우로 많이 흔드는 그런 플레이 하게 되지 않을까? 드라이브 사운드로 이제 그걸로 이제 저우로 좀 많이 흔들어가지고 앞뒤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빅민턴님에게 도발할 수 있는 한마디. 진짜 죽어라 뛰셔야 될 겁니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트립 시즌2 빅민턴입니다. 변두리입니다. 트라텍 큐레이터로서 네, 신분이 이제 바뀌었죠. 네, 큐레이터. 큐레이터에 명확했습니다, 저. 트라텍은 저 빅터를 공식 수입하고 있고 네, 헬스케어 대한민국 넘버원. 헬스케어 넘버원. 넘버원. 우리가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잠스타 아시죠? 네, 보호대. 보호대. 그다음에 세라밴드. 네. 그다음에 엘라밴드라고 우리 여기 스팀 테이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그 트라텍 홈페이지 한번 와보시면은 엄청 많은 스포츠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터를 공식 수입하고 있어서 지금 빅터 라켓들을 다 그쵸.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네. 그래서 저희 라켓도 아우라 스피드 HS 플러스 요거 누가 쓴다고요? 핸드라 세티원, 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저희한테 이기면 요거를 저희가 그 트라텍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네. 배송 갈 겁니다. 빠르게. 자, 그리고 저희 덕콕 배드민턴의 정신적인 지주, 김공수 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번에 이겼어요, 그죠? 네. 조금 분발했는지 굉장히 잘하던데요. 내가 해도 이제 질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전술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빅민턴 선수가 컨디션이 좋던데요. 지난번 경기 결과 보면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덕후 배드민턴의 대표이신 이동선 코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도 너무 좋았고요.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고 있으면 저 표정 안 좋아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져야 조회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기면은 왜 초심자 데리고 왔냐 뭐 하냐 하는데 저희 민턴 트립은요 전국 시조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연을 보고 뽑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여기 편집장이 여기 이메일 써주시고 이 이메일로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잘하는 분들 위주로 섭외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기면 구독자분들 눈치가 보이고 네. 지면 우리 코치님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빡센 팀, 잘하는 팀 있으면 거의 무조건 뽑으니까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저희 민턴 트립을 또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유심은 어디라고? 나무커머스입니다. 네이버 저기 위에 저기 지금 배너 저기 있죠? 여기 배너 나무 커머스 네이버에 치시면은 해외 유심 업체예요. 근데 아마 해외 여행 가실 때 유심 구매하실 때한 번씩은 보셨을 거야. 나무 커머스. 야, 이 대표님이 또 배드민턴을 사랑해. 근데 본인은 못 쳐. 근데 초보자인데 잘 치시더라고. 근데 등치가 100kg가 넘어. 빅부족. 빅부족. 그래서 사실 유심을 홍보를 배드민턴에서 해서 뭐 하냐. 하지만 우리 빅부족이라서 해주는 것 같아. 저 11월에 일본 비행기 끊어놨거든요. 티켓 와이프랑 같이 유심 나무 커머스 구매해서 갈 생각입니다. 저도 해외여행 뭐 베트남이나 이제 태국 한번 놀러 갈 건데 나무 커머스에서 협찬 받겠습니다. 협찬이요? 협찬도 받아야지. 자, 여러분 그 나무 커머스에서 하는 이거 유심 1인당 4개씩 두분 뽑아가지고 보내드릴 거니까 댓글로 그냥 아무 댓글 저희가 랜덤으로 뽑을 거예요. 물론 좋은 댓글 뽑겠죠. 형 랜덤이요? 저는 보고 뽑아요. 보고 뽑아? 좀 성의 있게. 아, 성의 있게? 그 스폰해준 기업에 좀 좋게 써준 걸
그래 하세요 형님. 나 어쩔 때는 재밌게 어떤 네. 때는 뭐 어쩔 때는 뭐 감동적인 거 뽑는데 아, 네. 일본 유심이나 태국 유심 둘 중에 하나 보내드릴 거니까 그 밑에다가 원하시는 유심 써주시면은 그분들 중에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셨다고요? 네. 선수만 한번 모셔볼까요? 하니까 네. 네. 모셔볼까요? 네. 어 뭐야 피지컬 어, 뭐야? 뭐야 피지컬 뭐야? 미남이시네. 어 두 분 다. 아 피지컬이 준자강이야. 무슨 따로 운동을 하셨네. 시작한지는 한 4년 정도. 아 배드민턴이요? 네,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평택 앞잡이. 평택 앞잡이? 네. 네. 대전 뒷잡이. 대전 뒷잡이? 네. 네. 후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이제 변두리 같은 아, 느낌이네. 저 네. 약간 네. 저를 네. 담기도 했네요. 네? 네? 뭐야? 앞으로 이렇게 추가합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전국 대회에서 네. B조에서 준우승하셨어요. 어 그러면 사실상 승급은 하신 거네요. 어, 네. 내년부터 그렇죠. A조로 뛰셔야 되네요. 어 그러면 A조네. 네. 사실상 이제 저랑 같은 거죠. 저도 이제 B조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A조가 됐으니까 전국 대회에서 아무튼 B조에서 우승하셨다. 그래서 구대회도 아니다. 전국 대회다. 네. 큰 대회. 30대에서 20대세요? 20대. 저는 30대고 진짜? 20대. 아, 20대, 30대. 아, 30대, 20대. 20대. 네. 어. 비전은 좀 반대긴 한데. 근데 저희를 뭐 어떻게 공약을 하신다고 뭐 작가님께 하셨다는데 네. 뭐 어느 분 전화가 되셨어요 혹시 작가님? 아 제가 전화 받았고요. 아. 작가님께서 어떻게 공약할 거냐 그러셔가지고 다들 말하듯이 똑같이 그냥 빅민턴 공약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네. 드라이브로 좌우로 흔들겠다. 아. 우리 드라이브가 장점인데 드라이브로 좌우로 흔들어 주겠다. 저번 화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아실 텐데. 그분들도 전국 비주 우승하신 팀이거든요. 근데 다 전략을 네. 빅민턴을 잡겠다가 오셨다가 그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바로 그거거든요. 네. 마지막에 또 하는 말이 빅민턴님은 보기보다 정말 빠른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오기 전에는 그런 작전을 갖고 왔는데 네. 막상 이제 최근에 네. 두 분 다 너무 실력이 막 확 올라오셔가지고 네. 사실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즐겁게 하고 많이 배우는 느낌으로 오늘 아, 작전을 그럼... 바꿨습니다. 안 돼, 안 돼. 좀 가세요. 이긴다는 마인드 가야 돼요. 알겠죠?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겨버리겠습니다. 이겨서 라켓 받으셔야죠. 아, 대전에서 얼마나 걸렸다고요? 대전에서 오신데? 찍힌 건 원래 2시간 반인데 네. 중간에 딴 데 들렸더니 한 4시간 걸렸다고 4시간 걸린 거 4시간 온 만큼 타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 탐나네요 좀 그렇죠? 세팅어만 없게 있어요 대전에 성심당 있나? 네, 있어요 사오셨으면 졌을 수 먹을 거 약해서 아, 좀만 빨리 말씀하시죠 저 그러면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그리고 저희 미너트리 시즌2 3화 공식 셔틀콕은 리더클 X10입니다 네. 한가에 지금 22,000원? 22,000원. 박스 구입 시 21,000원으로. 요즘 셔틀콕 치고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가격은 진짜, 진짜, 진짜 싼 거예요. 네. 네. 아, 저도 그 느껴요, 진짜. 여러분, X10. 요즘에 인기 워낙 많긴 한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민턴 트립 시즌 2. 자, 3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빅민턴 변두리님 소개합니다. 해외 유심은 어디? 나우 코스 대한민국 헬스케어 넘버 드라테 자 이에 맞서는 상대팀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뒷잡이 평택 앞잡이 자 소개합니다 이 두 분이 잘 봤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대학 동기이면서 네. 4년 동안 함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 첫 출전 했다는데 이 세레머니 보니까 아주 대학 동기의 그 신사람이 물씬 풍깁니다 네. 한번 시합 나갔는데 B조에서 준우승 하셨어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A조라고 좀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이 경력으로 봐서는 합이 구력이 14년이고 그리고 우리 빅미통과 밴드리콩님은 합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평택 앞잡이 분이 구력이 4년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도전팀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좀 드네요 도합 22년 대 그렇죠. 14년입니다 크로스 하겠습니다 자, 평택 앞잡이님의 서비스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좋은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역시 뭐 서비스가 좋고 그 다음에 상대팀 리턴이 아주 어떻게 보면 엉터리였죠. 맞습니다. 네. 이 빅민턴님이 앞에 놀 거를 이미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앞잡이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자, 우리 앞잡이 팀의 미스로 우리 백민턴 팀. 자, 점수를 이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도전 팀이 조금 좀 템포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급하게 플레이를 풀려고 그래요. 자, 3대 3 동점입니다. 자, 뒷잡이 팀의 서비스. 좋았네요. 소목임이 좋아요. 저렇게 밀린 상태에서도 저걸 소목임으로 때려버리네요. 자기 특기를 살려야 돼, 저렇게, 그죠? 밴드리콩님의 상대편 드라이브를 예딩감 있게 떨어뜨린 게 아주 좋았네요, 그죠? 네네. 어우, 이야. 이걸 풀어가네요. 야. 행운이네요. 도전을 풀어가요. 욕심이 앞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하게 좋은 슈트로 나올 뻔했어요. 도전팀의 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스코어가 네. 벌어지면 좀 쉽지 않을 듯 해서 좀 도전팀이 처음부터 좀 스코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코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빅뮤터님의 서브. 이번 스매시 각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서비스도 너무 떴어. 야, 스매시 좋아. 야! 개인적으로 이번 두 번째 스트로크는 네. 포핸드도 돌아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운드 스트로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네. 포핸드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거는 변드림님 지금 그거 아주 좋았죠? 네, 완벽하게 우리 백미터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네, 저런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는 준자강의 출전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플레이는 준자강도에서 저렇게 빠른 플레이가 나와야지 내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코스가 아주 좋았네요. 네, 수비 안정적이었어요. 와, 네, 물론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했지만 변두님에게 그냥 갖다 줘버렸어요. 아, 잘한 거죠? 네. 이야, 또 말씀을 하시자마자 또 좀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네요. 이야, 잘 올라왔어요, 우리 변두님. 그죠? 네, 공격으로 바꾸려는 시도. 아, 예측하고 잘 들어왔는데. 그죠? 내용은 참 좋았는데. 어때? 전반 경기 어때? 네? 앞잡이님 앞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헤어핀을 놨는데 그걸 바로 탁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종종 있어. 네, 근데 앞을 않지, 네, 않지. 아예 대놓고 앞에 막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헤어핀이잖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헤어핀을. 그래서 차라리 랠리를 좀 길게 가져가자. 어차피 저기는 그래도 이제 전국 비주에서 우승을 했고 저희는 그래도 좀 잘하는 에이저도 있고 저도 이제 에이저 올라갔으니까 좀 랠리를 좀 가져가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헤어핀 넣는 거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싸워서 이겨버리자. 질 수 없다 해서. 그래야 형이 좀 편해지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그 상상의 그런 판단을 해서 네. 플레이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네. 헤어핀 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되게 잘 판단해서 잘 하신 거예요. 네. 네. 여기 해설하면서 보기에도 네. 이번 경기는 두 분이 알아서 경기를 잘 풀 것 같은 느낌이. 아, 네. 네.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저야 저에서 나온다는 거. 아, 네. 저에서 안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해유심은 나무코머스. 우리나라 헬스 넘버원은? 트라틱 파이팅! 아, 네. 백핸드에 자신감이 이제 생겨서 빅미터님이 백핸드 네. 스냅 스트로크 좋아하세요. 네. 스냅을 탁 때리니까 네, 아주 작은 스윙으로도 코스가 정확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쉽네요, 그죠?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굉장히 공격적인 서비스 리턴이었습니다.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불안해, 불안해. 도전팀에서 이게 1이 됐으면 좀 열을 그랬어요, 그죠? 네. 네. 반응이 조금 느렸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 전에 네. 라운드 잡는 드라이브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죠? 네. 아, 저 등치에서도 저런 스트로크 나오네요. 오. 아, 그래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지금 그런 랠리가 나올 뻔했어요. 이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네, 칭찬을 했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백핸드로 잡았어야겠죠? 아, 중앙볼 좋았어요? 아, 이번에 우리 뒷잡이 앞잡이 팀 여유 있게 잘 풀어갔어요. 네, 네. 계속 공격 여유 있게 풀어가면서 네. 네, 상대 실수가 나왔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앞잡이님이 이걸 놔야 될지, 때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 약간의 좀 스윙에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네, 앞잡이 선수가 좀 구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네네. 빠른 경기 플레이에 조금은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과감하게 들어왔어야죠, 빅민턴님. 늦었어요. 아, 조금 위험하긴 했는데 우리 변두리님의 타점이 아래에서도 좀 공격권을 이어가겠다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면에 그 도전팀의 이 앞잡이 선수죠? 네, 앞잡이 선수가 지금 구력이 지금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스트로크였는데 지금 리듬감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본인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그죠? 많이 좀 검색 빠지게 앞잡이 선수가 많이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전술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상대편이 찬스를 주면 이런 스트로크 지금 구력에서 충분하게 경력이 안 된 선수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대각으로 차라리 올려버리든지. 그렇죠. 아, 굉장히 좋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좀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좀 나오면 좋겠거든요. 이쪽에서 지금 스트로크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빅변 팀이 네. 놓고 들어와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같은 서비스 리턴부터 앞에 포지션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나머지 맞습니다. 선수들은 구력 10년 이상이고 맞습니다. 지금 혼자만 구력 4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요하게 됩니다. 무리했지 너무. 뒷잡이님이 잘 리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확실히 우리 뒷잡이님이 후위에서 셔틀을 그 전에 랠리도 마찬가지로 잘 띄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눌러주고 있어요. 적인 플레이. 야, 너무 멋있었습니다. 민턴 트립 시즌 2 3화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빅변 팀이 25대 16으로 자 승리를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 트립 시즌 2 3화. 3화. 네. 대전 앞잡이. 네, 대전 뒷잡이. 사실 저 편집 앞잡이한테 초반에 네. 제가 헤어핀 네. 났다가 탁 두둥이 맞아가지고 네. 초반에 패닉 왔었어요. 이분들 네. 전국 비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진짜 세겠구나. 네. 그리고 앞에는 나보다 세다. 그래서 사실 난 앞에 그 뒤로 안 났거든. 왜냐면 무서워.
근데 다행히 제 생각에는 이제 변두리가 계속 운영면이나 요즘 준장에서 또 이제 활약하잖아요. 거기 덕분에 좀 길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 지금까지는 좀 그 전에 랠리가 길었는데 그 신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앞볼 아기자기하고 하니까 저희 그 DNA 있죠. 준장한 DNA 그걸 깨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뛰어서 오히려 진짜 실력자시다. 오히려 더. 맞아요. 예. 또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전국대회 비조 우승 20대 비조 우승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어렵죠. 그냥 A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긴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카메라 세대, 마이크 차지, 거기다 막 앞에서 막 이거 이거 또 덤블링 해야지 뭐 해야지. 100m 그냥 이렇게 운전해서 4시간 와야지. 그래서 아마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다. 다음 참가자에게. 소원 아니라 다음 참가자에게 한마디씩. 우선 저희가 신청했을 때보다 두 분 다 워낙 원래 잘하셨지만 실력이 많이 올라오셔서 많이 당황했고 너무 즐겁고 재미난 하루였던 것 같고 다음 참가자분 저처럼 유튜브만 보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훈련하시고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겼어요. 네. 너무 재밌게 운동 잘했고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볼이 생각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아마 다음 참가자분은 이제 밀고 땡기는 식으로 좀 많이 앞이랑 뒤로 좀 흔들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흔든다고는 했는데 저희는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게 아마 가장 큰 패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변두리랑 나도 드라이브 좋아하잖아. 그죠? 라켓도 저희 또 HS로 쓰니까. 그렇지. 또 좋은 라켓 쓰니까. 아쉽지만 라켓은 못하게 됐네요. 네. 저희가 저희 리더클 셔틀콕 하나씩 하나씩 세워드릴 수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같이 출연한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있어요. 저랑 윤지영 코치랑 저기 변두리랑 같이 찍은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운영면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무료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텍과 함께하면 민턴 트립 시즌 2 제3화 자 마무리 잘 됐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메일로 전국에 계신 A, B, G주 여러분 많이 참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